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지금도 병원에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. 저는 청년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나중에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님을 모셨습니다. 인수위 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청년정부의 출발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, 전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강화가 첫 번째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 PC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폭격하는 뭐 이런 말들이 그냥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 위기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5년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늘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고 그 결정판이 14세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봅니다.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진상회담까지 이어졌고요.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14세명 안에 정신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거꾸로 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직도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. 그 당시 청와대,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는 힘을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.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. 실제로 이제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단절됐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지켜봤었는데 결국은 그때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, 한반도 정책, 또는 외교 정책이 지금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 말처럼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에서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나는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, 외교 정책은 실패했습니다.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 현재의 정책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유라는 용어가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가치 외교라는 걸 한쪽으로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미중의 갈등의 편성에서 진영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이 성공할 수 저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 시점에서 오늘 14선언 16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. 14선언의 큰 원칙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대화, 첫 번째는 대화, 두 번째는 상호 신뢰와 호혜의 정신, 세 번째로는 당사자 원칙, 자주적인 원칙이죠. 네 번째로는 전 국민의 동참. 이렇게 저는 네 가지로 14선언의 정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추구했던 원칙이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민주연구원 제가 그 당시에는 4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40대 초반이 어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대통령을 모셨었고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선배님으로 모셨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인사드리는 게 영광스럽습니다. 그리고 또 정세경 이사장님, 또 사회적 포럼의 권남 교수님, 정영배 교수님, 또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,
김현철 이사장님 이렇게 함께 행사를 해서 또 영광스럽습니다.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의문,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